안녕하십니까. 영전의 농장입니다. 자, 무지하게 더운데요. 그래도 또 오늘 할 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영전의 농장은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요. 자,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도 궁금해 하시고, 전화번호도 궁금해 하시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지금 이제 택배들이 쭉 많이 갔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안내해 드리고, 오늘도, 착한 가격으로 좀쓸수 있는 거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준비를 한게 있는데요. 자, 그보다도, 택배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화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거기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풀분으로 이렇게 빨간 분에 놓고 보는 게 불편해서 나는 화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온도에 적극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내들 다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내에서 나는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지금 분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자 요건 작년에 제가 여름에 분 관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뭘 보여드리냐면 화분이 1cm 정도 올라와서 심어졌어요. 자, 포트에 거를 빼면은 이제 흙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흙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1cm 정도를 빼서 올려서 이렇게 심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름에 분갈이를 하셔도 그 나머지만 흙을 틀지 말고 그 나머지만 그대로 흙을 채워주시면 이제 화분 크기에 따라 가지고 흙을 채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차이가. 자, 여기 제 손이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바닥이에요. 흙. 그 다음에 화분 끝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자 보면 제가 1cm 정도, 1mm 정도, 1mm 정도 하고 이렇게 생장점 하고 보이시죠? 요만큼 정도를 1cm에서 2cm 정도 올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서 화분 관리를 해놓으시고 될수 있으면 지금은 펄라이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래도 잘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 화분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거 흙안 털고 그냥 그대로 화분 관리 해놓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 얘네들은 여기 여백에 있는 요 흙으로 뿌리가 다시 내려서 살아요. 자 건강하죠? 아무렇지도 않죠? 자 이제 이렇게 시방도 맺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마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이거를 화분 관리를 바빠서 못했겠죠. 겨울에 흙을 싹 털고 두 포기를 이렇게 심은 큰 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화분 관리를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안 하고 이렇게 뒀는데 올여름에 제가 택배를 싸면서 여러분들의 문의를 받는 게 이것도 또 자료가 되네요. 이렇게 분 관리를 해놓으시면 이상 없이 여름 나기를 잘할 겁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영전의 스카프 또 다른 집 스카프 전부 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착한 가격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0원에 팔수 있는 거를 몇 가지 골랐어요. 사실은 저희는 오래 두고 팔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15,000원짜리를 제가 적극 추천은 안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킥스타터고요. 포토가 아직 화분 관리 1차 분 관리 정도밖에 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야생화 영자네 흙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정도 올려놓고 분갈이해서 보실 수 있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번 킥스타터 15,000원이고요. 자, 두 번째 식스센트입니다. 분홍색 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올려서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놓고 보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더 좋지만 굳이 내가 분갈이를 꼭 해서 봐야겠다 그러면 얘도 조금 한 1, 2cm 정도 올려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트는 15,000원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헤이데이입니다. 요거는 예, 보라색에 요렇게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제가 또 노인네다 보니까 조금 손이 흔들리기도 하네요.
화면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는 헤이데이고요. 이름은 예, 요렇게 요거는 조금 요렇게 밥이 좀 많긴 하네요. 근데 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나가게 되겠죠. 자, 헤이데이도 3번이고요. 1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신림기아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4번으로 했고요. 스톤 엠마예요. 스톤 엠마. 꽃은 이렇게 위에는 핑크색, 아래로 하얀색에 이렇게 약간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꽃은 크지 않고 작아요. 자, 포트도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뒤에 우리 와우에 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와우에 비해서 보면 이렇게 작습니다. 자, 4번은 신림기아 스톤엠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신림기아 신시아입니다. 다섯 번째고요. 요거는 꽃이 요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핍니다.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이제 꽃들이 여름 꽃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기 시작하고요. 신시아는 가격은 2만 원, 번호는 5번입니다. 이렇게. 자, 화분 크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예. 자, 여섯 번째는 킥스타트 25,000원짜리고요. 좀 푸짐한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이 많은 거는 저희가 25,000원에 내고요. 예,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꽃은 이 소형 정도는 꽃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꽃이 많이 오고 잎도 얇아서 관리하시는데 좀 편안할 수 있고요. 요렇게. 자,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품에 가까운 작은 겁니다. 분이 작을 뿐이에요. 자, 얘는 리틀칸이고요. 킥스타트하고 꽃의 차이를 가까이 놓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다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시도 더 찐보라색이 나고 하얀 점이 없습니다. 예. 리틀칸이고 가격은 3만 원에 내고요. 자, 멀리 놓고 한번 보면, 자,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이 15,000원에 나갈 수 있는 작은 소품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예. 15,000원. 그 다음에 또 15,0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8번이고요. 파티걸입니다. 예, 파티걸이고요. 요거는 우리 뉴질랜드 앵초의 원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야물고 상태가 좋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 하십니다 하고 연락하신 분들, 자, 요렇게 저렴한 거또 컬러는 거의 보라톤이고 지금 오늘 핑크톤 두 가지밖에 못 올렸는데요. 좀 시작해서 이제 처음 하시더라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잘 맞춰서 해보시면 아마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모르시면 저한테도 연락하시고요. 자, 요렇게 오늘은 8번까지. 근데 이제 15,000원짜리를 만약에 3개를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특별 가격으로 4만 원에 보내겠습니다. 자, 15,000원짜리 3개를 고르실 적에는 예, 그렇게 4만 원에 나갈 테니까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세 가지 선택하시든가 개별로 각자 단가를 저기 생각해서 구입하시든가 해주세요. 자, 더워서 오늘은 몇 가지 안 찍습니다. 예,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씨, 이제 더워서 좀 쉬려고요. 이거 찍고 저도 밥 먹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자네 농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전의 농장입니다. 자, 무지하게 더운데요. 그래도 또 오늘 할 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영전의 농장은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고요. 자,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도 궁금해 하시고, 전화번호도 궁금해 하시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지금 이제 택배들이 쭉 많이 갔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안내해 드리고, 오늘도, 착한 가격으로 좀쓸수 있는 거좀 알려주세요 해서 제가 준비를 한게 있는데요. 자, 그보다도, 택배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화분갈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거기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풀분으로 이렇게 빨간 분에 놓고 보는 게 불편해서 나는 화분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온도에 적극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간에들 다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에서 나는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지금 분갈이를 하실 경우에는 자 요건 작년에 제가 여름에 분갈이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뭘 보여드리냐면 화분이 1cm 정도 올라와서 심어졌어요. 자, 포트앵커를 빼면은 이제 흙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흙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1cm 정도를 빼서 올려서 이렇게 심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름에 분갈이를 하셔도 그 나머지만 흙을 틀지 말고 그 나머지만 그대로 흙을 채워주시면 이제 화분 크기에 따라가지고 흙을 채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차이가. 자, 여기 제 손이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바닥이에요. 흙. 그 다음에 화분 끝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는데 자, 보면 제가 1cm 정도, 1마디 정도. 1마디 정도 하고 이렇게 생장점하고. 보이시죠? 요만큼 정도를 1cm에서 2cm 정도 올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서 화분갈이를 해 놓으시고, 될수 있으면 지금은 펄라이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섞어서 배수가 잘 되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래도 잘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보시면 요렇게 다 화분하고 요렇게 올라와 있죠. 요렇게. 이거 흙안 털고 그냥 그대로 화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 얘네들은 여기 여백에 있는 요 흙으로 뿌리가 다시 내려서 살아요. 자, 건강하죠? 아무렇지도 않죠? 자, 이제 이렇게 시방도 맺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마침 요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이거를 화분갈이를 바빠서 못했겠죠. 겨울에 흙을 싹 털고 두 포기를 이렇게 심은 큰 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화분갈이를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안 하고 이렇게 뒀는데 올여름에 제가 택배를 싸면서 여러분들의 문의를 받는 게 이것도 또 자료가 되네요. 요렇게 분갈이를 해놓으시면 이상 없이 여름나기를 잘할 겁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영전에 스카프 또 다른 집 스카프 전부 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착한 가격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0원 내팔수 있는 거를 몇 가지 골랐어요. 사실은 저희는 오래 두고 팔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15,000원짜리를 제가 적극 추천은 안 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킥스타터고요. 포트가 아직 화분갈이 1차 분갈이 정도밖에 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야생화 영자네 흙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정도 올려놓고 분갈이해서 보실 수 있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번 킥스타터 15,000원이고요. 자, 두 번째 식스센트입니다. 분홍색 꽃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올려서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놓고 보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더 좋지만 굳이 내가 분갈이를 꼭 해서 봐야겠다면 얘도 조금 한 1, 2cm 정도 올려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트는 15,000원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헤이데이입니다. 요거는 예, 보라색에 요렇게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제가 또 노인네다 보니까 조금 손이 흔들리기도 하네요.
화면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는 헤이데이고요. 이름은 예, 요렇게 요거는 조금 요렇게 밥이 좀 많긴 하네요. 근데 뭐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나가게 되겠죠. 자, 헤이데이도 3번이고요. 1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신링기아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4번으로 했고요. 스톤 엠마예요. 스톤 엠마. 꽃은 이렇게 위에는 핑크색, 아래로 하얀색에 이렇게 약간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꽃은 크지 않고 작아요. 자, 포트도 요 정도 되고요. 보시면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뒤에 우리 와우에 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와우에 비해서 보면 이렇게 작습니다. 자, 4번은 신링기아 스톤엠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신링기아 신시아입니다. 다섯 번째고요. 요거는 꽃이 요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핍니다.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이제 꽃들이 여름 꽃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기 시작하고요. 신시아는 가격은 2만 원, 번호는 5번입니다. 이렇게. 자, 화분 크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예. 자, 여섯 번째는 킥스타트 25,000원짜리고요. 좀 푸짐한 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이 많은 거는 저희가 25,000원에 내고요. 예,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꽃은 이 소형종들은 꽃이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꽃이 많이 오고 잎도 얇아서 관리하시는데 좀 편안할 수 있고요. 요렇게. 자,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품에 가까운 작은 겁니다. 분이 작을 뿐이에요. 자, 얘는 리틀칸이고요. 킥스타트하고 꽃의 차이를 가까이 놓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다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시도 더 찐보라색이 나고 하얀 점이 없습니다. 예, 리틀칸이고 가격은 3만 원에 내고요. 자, 멀리 놓고 한번 보면 자,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이 15,000원에 나갈 수 있는 작은 소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예. 15,000원. 그 다음에 또 15,0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8번이고요. 파티걸입니다. 예, 파티걸이고요. 요거는 우리 뉴질랜드 앵초의 원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야물고 상태가 좋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 하십니다 하고 연락하신 분들, 자, 이렇게 저렴한 거또 컬러는 거의 보라톤이고 지금 오늘 핑크톤 두 가지밖에 못 올렸는데요. 좀 시작해서 이제 처음 하시더라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잘 맞춰서 해보시면 아마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모르시면 저한테도 연락하시고요. 자, 요렇게 오늘은 8번까지. 근데 이제 15,000원짜리를 만약에 3개를 고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특별 가격으로 4만 원에 보내겠습니다. 자, 15,000원짜리 3개를 고르실 적에는 예, 그렇게 4만 원에 나갈 테니까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세 가지 선택하시든가 개별로 각자 단가를 저기 생각해서 구입하시든가 해주세요. 자, 더워서 오늘은 몇 가지 안 찍습니다. 예,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자씨 이제 더워서 좀 쉬려고요. 이거 찍고 저도 밥 먹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자네 농장이었습니다.